안녕하세요. 열정 많은 자강주입니다. 요넥스 스위스 오픈 2021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림픽 포인트 레이스가 다시 시작된 대회인 만큼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단식은 악셀센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회를 거머쥐었습니다. 천적 모모타와 호적수 긴팅 선수가 참가하지 않는 대회에서는 절대적인 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대회였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상대 비티드 사른 선수는 태국의 2001년생 유망주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주니어 대회를 장악하고 2018년부터 성인 무대에 얼굴을 보인 이 선수는 다소 경험이 부족했을 뿐 이 대회에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여자 단식입니다. 캐롤리나 마린 선수가 다시 우승 시동을 걸며 올림픽 위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신두 선수는 다소 멘탈적으로 정비가 안 된 모습을 보이며 기량을 채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마린 선수는 초초원과의 준결승이 더 까다로웠을지 모릅니다. 남자 복싱은 덴마크의 리액션 부자 아스트럽 라스무센조가 대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우승의 람스푸스 선수는 주로 홍복에서 활동하며 남복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브샘, 탄 유키옹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강팀들을 연달아 잡아내며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여자 복싱은 말레이시아의 젊은 조합인 탄 펄리, 무랄리타란조가 불가리아의 몸짱 자메조를 꺾고 커리어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랄리타란 선수의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경기 운영과 탄 펄리 선수의 창의적인 플레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드조차 받지 못했던 조의 반란이네요. 과연 한중일의 세계적인 여복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자신들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난 태국에서의 3연속 대회에서 세계적인 강팀들을 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톰지켈, 델핀 델루이조가 이번 대회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작년 스페인 마스터스에서 김사랑, 김하나 선수에게 참교육을 당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집중력을 보이며 올림픽 출전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식을 제외한 복식 종목에서 1, 2번 시드가 모두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며 신선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림픽 포인트 레이스가 다시 시작되면서 알 수 없는 승부들이 많아진 듯하네요.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진출 포인트를 확실하게 쌓아야 했던 대한민국 여자 단식 선수인 성지현 선수와 김가은 선수는 입상권 이전에 탈락하면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